연애하고 싶어요. 찐으로. 저는 이 커플 보면서 되게 예쁘게 연애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각각 자기 취향으로 튜닝한 차 한 대씩 1인 1차 끌고 다니면서 데이트하는데 둘이 티키타카도 너무 잘 맞고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이거 촬영 끝나고 데이트 간다 그래서 오늘 촬영 좀 길게 하려고요. 에이씨. 안녕하세요. 카타비 튜닝 끝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진짜 예쁜 커플이 저희 이하나 TV를 한 번 더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그 적군이 아니다 했던 그 스포티지 그 차 차주분 여자친구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아반떼 CN7입니다. 2023년형. 아니 신차를 사서 튜닝하기 진짜 쉽지 않잖아. 그런데 했어. 튜닝 비용은 약 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튜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요. J 커스텀 프론트댐 그리고 굉장히 요즘 들어서 현대가 자신감이 넘치는 게 엠블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BMW 그처럼 이따만해질 것 같긴 한데 엠블럼을 블랙 무광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크롬 주기기를 해놔가지고 앞쪽에 하단 좌우에 에이버리 필름지로 이렇게 크롬을 죽여놨어요. 전체적으로 차량이요. 약간 이거 우리 무슨 색이라고 그러지? 국방색? 그 쑥떡 색깔? 근데 광택 있는 쑥떡 색깔인데 보통 이제 여성 튜닝카 오너들이 좀 알록달록하게 꾸미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핑크핑크하게.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시크시크하게. 그래서 남자친구 차보다 오히려 더 시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이 오늘 데이트 부럽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날 데이트하기 딱인데. 여러분 연애하세요. 진짜 하셔야 돼요. 이게 연애 세포가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연애를 하고 싶어도 세포가 없어. 진짜 여러분 기회 닿을 때마다 꼭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내가 눈물 어린 충고다. 인정? 인정. 여성 튜닝카 오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부끄럽다고 출연은 안 하시지만 그런다고 출연을 못 시킬 것 같아? 인스타그램 주소 여기 있습니다. 신상 아니 붙어있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팀 MKB 되게 멋있는데 MKB 이게 먹개비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팀이에요? 그랬더니 차 모임은 맞는데 그 차를 타고 주로 맛집을 다닌대요. 겁나 먹는데 그 이상하게 여러분 사실 운전하는 것도 칼로리 소모가 꽤 되거든요. 그러면 운전 모임에 자주 나가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쪄. 왜냐하면 나가서 먹어. 밥 먹어. 그 다음에 커피숍으로 가. 또 커피를 먹어. 그리고 수다를 좀 떤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도넛 먹으러 가. 이제 도넛을 먹어. 새로 나온 추러스 집 가. 그랬다가 저녁 시간이네. 다시 밥 먹어. 밥 먹었네. 다시 커피 먹어. 먹개비. 그래 차라리 이름 이렇게 잘 졌다. 우리 먹개비님들 완전 운전하세요. 자 옆쪽이 튜닝 내역이 좀 더 화려하더라고요. 자 옆쪽 튜닝 내역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이드 댐은요 바닥차는 필수예요. 왜냐면 이제 바닥차는 바닥을 꽉 채워줘야 되거든. 그래서 J커스텀 사이드 댐 해놨고요. 도어 캐치도 크롬을 죽여놨네요.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휠이 너무 예쁘다. 휠도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크롬 색깔을 좀 많이 죽여놨잖아요. 18인치 어드반티 갈래 크롬 휠 넣어놨고요. 휠러트는 저도 요거 쓰고 있는데 은근히 포인트 된다. 레인보우 휠러트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쪽에 선바이저 요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J커스텀 거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니 그럼 이제 창문 내릴 때는 어떡해요? 아 창문이 다 안 내려가 여기까지만. 뒤에 사람 태우면 꼭 안전사항을 얘기해줘야겠는데 창문 다 열지 마라. 다 열면 죽는다. 너 바로 내려줄 거다. 딱 이렇게. 다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 창문에 부착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차량 에어서스 차량이거든요. 보고 오시죠. 뿅. 사실은요 튜닝 카드를 촬영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차장 협찬해 주신다는 가끔 이제 튜닝 샵들이나 카페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배기를 찍거나 일단 튜닝 카드들이 올 때 조용히 안 와요. 시끄럽게 와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업무에 방해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이안 안에 농장에 와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농장에는 뭐가 있느냐
도랑이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가 저번에 촬영할 때 저기서 도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또 챙겨주네. 어, 이번엔 도랑 조심해. 그래서 남자친구가 지금 도랑을 이렇게 학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어, 귀엽다. 아유, 왜 한 번 더 빠지지? 도랑 생각보다 깊어요. 조심해야 돼. 다칠 수 있어. 자, 여러분은 지금 본격 튜닝카 리뷰 방송인가 시골 방송인가. 어, 제가 박고랑도 잘 파고요. 의외로 시골 녀석입니다.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댐은 다 제이커스텀으로 달아놨네요. 제이커스텀 리어댐 달아놨고요. 역시 엠블럼은 현대 블랙 무광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는 N라인 스포일러가 아무래도 뭐 아인이니까 찰떡이죠. 그래서 요거 딱 넣어놨고요. 그리고 아이고 연애 중이라 그런가 저 하트 견인고리 아우 꼴보기 싫어. 아, 정말 아 좋겠다. 언제 헤어질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안 헤어지 평생 평생? 아 정말 두고 보자. 아 정말 아, 아니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어? 날씨가 좋은데 어 둘이 나 안 더워요? 붙어있는 거 부러워서. 배기음 듣고 오시죠. 뿅. 요즘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커플 사진 찍어가지고 차 안에다가 장식하는 게 유행인가봐요. 어, 여친 있는 애들은 남친 있는 애들은 꼭 저렇게 해놔. 이제 미리 여쭤봅니다.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이거 영상 내려주세요. 영상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절대 안 해드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절대 안 헤어지니까 꼭 찍어달라고. 근데 분명히 나 이거 박제예요. 절대 안 헤어진다고 했어. 결혼해요. 내가 사회 봐줄게. 안 그래도 여러분 올해 10월인가 9월인가 저희 구독자님 커플 결혼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 받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의외로 이 튜닝카 타시는 커플들이 결혼 성사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튜닝카 타는 분들이 드라이브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귀찮다고 어디 잘 안 나간다고 연애 중반되면. 근데 우리 차쟁이들은 데리고 나가야 돼. 어 어디 교회도 나가고 커피숍도 가고 맛집도 가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를 계속 타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꾸준히 데이트를 잘 성실하게 해주는 남자만큼 좋은 남자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청첩장의 계절에 어 진짜 청첩장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여자친구의 아반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사실 실내는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보니까 보통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자 차들이 더러워요. 어, 근데 여자 차인데 깔끔해. 어, 깔끔한데, 어, 저거,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저 안에 흘린 거 같은데 저거. 저 남자친구분 이거 와서 이거 닦아야겠는데? 원래 과자는 여자친구가 먹고 닦는 건 남자친구가 닦는 거야. 자 우리 예쁜 사랑하고 계시는 차쟁이 커플의 차량 리뷰해 드렸습니다. 어, 요 커플이 또 차를 또 한 번 더 변신을 한대요. 랩핑샵 예약해놨다고 그냥 아주 그냥 자랑을. 아, 나도 어 두고 보자. 내가 어 웨딩홀 예약하면 내가 자랑을 할 거야. 이번 생에 꼭 그 자랑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차도 튜닝급 반응 될 수 있어요. 카톡 이하나TV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튜닝카는 아니지만 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카터뷰 예약하시면 됩니다. 모든 출연 예약은 이하나TV 카톡으로 해주세요. 안녕. 곰팡이가 있어. 곰팡이가. 이거 곰팡이 아니야 이거? 빨리 해명해요. 어떻게 된 거야? 어? 허쉬 화이트 초콜릿이라고요? 아니 초콜릿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해명해요. 차쟁이라며. 초콜릿이에요. 아, 초콜릿은 괜찮다? 네. 아니, 먹개비여서 아니, 먹을 걸 많이 받아가지고. 아, 아, 여기다 보관을 한 거다. 그렇죠,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빨리 데이트하러 가요. 아이, 진짜. 초콜릿 저거, 여러분. 어, 이거. 남자친구 빨리 닦아요, 이거.